이어서 사랑하는 사람아, 여러분들 가슴속에 사랑하는 사람 한 분씩 다 있었죠? 오늘 추억이든 아니면 어린 시절의 첫사랑이든 한 번쯤 예,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직녀에게 문병란 시를 이동채님이 낭송하실 거고요. 해바라기 사랑은 신재영 선생님이 그대라는 정두리 씨의 시는 낭송가 김미옥 선생님께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녀에게 문병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도도를 놓아 연도날 위라도 그느가 만나야 할 우리.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그대 몇 번이고 감고 분실을 밤마다 그리움 수놓아 짬배 다시 불어야 했는가. 내가 먹인 암소는 몇 번이나 새끼를 쳤는데 그대 짬배는 몇 필이나 쌓였는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사단이 막혀버린 죽음의 땅에 서서 그대 손짓하는 연인아, 유방도 빼앗기고 처녀방도 빼앗기고 마지막 머리털까지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작교가 없어도 노도돌이 없어도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갈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끝나야 한다. 가슴과 가슴을 노도돌 놓아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아.
된다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의 임금이여, 드릴 것은 상처뿐이어도 어둠에 숨기지 않고 섬겨 살기 원이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노래입니까? 그대 정돌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빈 언덕의 자운형꽃,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반짝이는 조약돌, 이름을 얻지 못한 구석진 마을의 투명한 시냇물, 일제히 흰 띠를 두르고 스스로 다가오는 첫눈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늘 앞질러 사랑케 하실 힘, 덜어내고도 몇 배로 다시 고이는 힘, 이파리도 되고 실파악한 줄기도 되고, 한 몫에 그대를 다 품을 수 있는 씨앗으로 남고 싶습니다. 허물 없이 맨발이 넉넉한 저녁입니다. 뜨거운 목젖까지 알아내고도 코끝으로까지 발이 저린 우리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놀이나무 정수리에 낭낭걸린 노래 한 소절, 아름다운 세상을 눈물나게 하는, 눈물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대와 나는 두고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게로 이르는 길, 내가 깨끗한 얼굴로 내게로 되돌아오는 길, 그대와 나는 내리내리 사랑하는 일만 남겨 두어야 합니다. 네, 세 편의 시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신앙